네, 안녕하세요. 지금 코레타 팀 소속 홍성찬입니다. 거의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4년 좀 안 되거나 그 정도 됐어요. 일했습니다. 예, 그래서 돈 벌고 또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 다른 쪽 이제 일을 하다가 어떻게 이제 운동을 다시 한 지는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몇 달 안 됐는데 예, 어떻게 이렇게 생각도 없던 시합이 예, 이렇게 저한테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 시합을 뛰게 됐어요. 네. 뭐 이것저것 했는데 우선 피자랑 지금은 이제 지금도 일하면서 운동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미장 건설업 미장 바닥 미장. 네네 그렇게 우선은 돈을 벌었습니다. 예, 운동 그만두고 네 열심히 네네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아서 그때 사실 좀 뭐 그것 때문에 그 경기 때문에 그만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전부터 약간 좀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사정상 뭐 돈 문제도 있고 그리고 좀 많이 좀 열정이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예, 운동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좀 약해져서 싱숭생숭한 상태에서 이제 경기가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좀 예, 이런 마음으로는 계속 할 수 없을 것 같다 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만뒀었죠. 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선수를 다시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운동을 한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주위 아는 친한 형이 체육관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가 와서 그래서 체육관을 아무래도 좀 염두에 두고 아무래도 제가 다시 운동을 좀 하면서 제가 좀 몸도 만들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체육관을 염두에 두고 와서 제 선수부 운동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됐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일은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우선은 예전처럼은 운동에 이렇게 막 전념해서 할 수는 없고 일을 하면서 이제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이제 선수부도 나와서 운동하고 열심히 우선 하면서 이제 경기도 이제 좋은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경기도 뛰면서 차차 생각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네. 아무리 그래도 저도 오랜만이긴 한데 이게 오랜만이니까 그래도 나름 좀 이제 준비 기간이 뭐 그렇게 길진 않았어도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할 생각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경기도 못 해보고 이렇게 캔슬되면은 예. 아 그럼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네. 근데 상대 선수가 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표정 보니까 뭐 갈 때까지 간 건 아니던데 그냥 좀 더 하면 빼지 않을까. 예, 빼고 오지 않을까요. 네. 우선 좀 보면서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원래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나름 운동 열심히 할 때는 뭐 힘도 있고 체력도 좀 자신 있었는데 사실 좀 쉰 것도 있고 준비 기간이 길지 않다 보니까 그게 저돌적으로 처음부터 막 제가 자신 있게 들어가진 않고 우선은 좀 보면서 하려고요. 상대에 맞춰서 좀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원래 어그레시브 하진 않았었는데 근데 좀 뭐랄까 조금 똑똑하게 해야 된다고 할까? 약간 나쁘게 말하면 좀 몸을 사리면서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저는 좀 우선 상대방 선수에 맞춰서 좀 싸워보려고 합니다. 예, 좀 상황 보면서 네. 뭐 선생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는 뭐 다 쏟아붓고 와라 그냥 위아래 뭐 레슨도 다 해보고 타격도 다 해보고 예. 근데 요거는 확실한 게 후회 없는 경기는 하려고 해요. 제가 어설프게 올라가서 체력을 남기고 내려오고 그런 거는 사실 좀 싫고 그냥 있는 건 다 쏟아붓고 예. 되든 안 되든 그냥 뭐 다 해보고 내려오고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뭐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운동을 다시 이렇게 하면서 시합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진짜 저희 코리안탑 팀 때문인 것 같아요. 코리안탑 팀 선생님들 그리고 같이 운동하는 동료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내일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